민철이 시에 13 하게 됐고요. 오케이, 여섯 개 중에 몇 개? 몇 개? 그녀는 키 큰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린가요? 그렇습니다. 어립니다. 통통한가요? 아니요, 말랐어요. 몇 개? 전부 다. 오케이. 그녀는 키 큰가요? Is she tall? 그렇죠. Is she tall? Is she tall? 그랬더니 Yes, she is. Yes, she is. Okay, yes, she is tall. No. Is he young? Is he young? Is he young? 발음은 young 이라고 하면 돼. Is he young? 그랬더니 Yes. Yes, he is. Yes, he is. 그는 어려요? He's young. He's young. He's young. 그 다음, 그녀는 통통한가요? Is she chubby? Is she chubby? 그랬더니? No, she isn't. No, she isn't. No, she isn't chubby. 그녀는 말랐어요? She is thin. Wow. She's thin. Okay, very good. 자, 그래서 is she tall? 있고 she is tall 하고 비교할 거고요. She is tall은 무슨 뜻이다? 그렇죠. 그녀는 예, 키 크다 이 뜻이죠. 그럼 is she tall은 그렇죠. 그녀는 키 크니 두 문장의 차이점은 우리말로는 묻는 말과 묻지 않는 말. 영어에서는 she is와 is she죠. 누가 she is가 묻는 느낌 들어요? is she가 묻는 느낌 들어요? 묻는 느낌 들죠. 그럼 tall에 대한 얘기. tall의 뜻은 뭐예요? 키 큰. 그럼 무슨 she예요? 오케이. 시 네 가지 뭐뭐 있었지?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옳지 하다시 그 다음 중요한 오우 잘 기억하고 있네 이름씨 그 다음엔 이름씨를 꾸며주는 어떤 것을 만드는 어떤씨 누구나 무엇 또는 어떤 것 이런 것들이 이름씨라 했는데 그걸 꾸며주면 어떤씨 그 다음에 마지막은 옳지 어찌씨 어찌씨는 주로 하다씨를 꾸며준다 그랬죠. 어찌 뭐뭐하다 됐습니까? 톨은 키큰 이란 뜻이니까 키큰 사람 이란 말을 만들 수 있고 어떤 사람? 어떤 씨죠. 그럼 이제 선생님 무슨 얘기 할 것 같아? 어떤 씨 앞에 뭐 있으면? 비동사 종류는 am, is, are 가 있는데 어떤 씨 앞에 비동사가 있으면 뭐 된다? 키 크다 라는 무슨 시로 바뀐다? 그렇지 하다 시로 바뀐다고 했죠. 그래서 she is tall은 그녀는 키 크다인데 그녀는 키가 큽니까? 라고 묻고 싶으니까 tall 했고 키가 크니까 뭐라 그래요? Yes, she is, yes, she is tall. 그렇죠, 여기 tall이 생략된 거죠. Is she tall? 이라고 물었으니까 굳이 tall이란 말을 또 쓸 필요가 없으니까 Yes, she is. Yes, she is tall. 그러면 young의 뜻은 뭐겠어요? 어린. 어린. 또 무슨 씨야? 아이고, 어떤 씨죠? 선생님 씨라고 써버렸네요. 어떤 씨고요. He is young은 그 어리다인데 is he young 했으니까 어린이가 됐고요. 어리니까 뭐라 그래요? Yes, he is young. 여기 he is young 여기 또 있죠. his는 뭐의 줄임말이에요? 그렇죠. he is의 줄임말이죠. 그는 어리다. 그러면 chubby의 뜻은 뭐겠어요? 통통한. 오케이. 또 무슨 시고 또 어떤 시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she is chubby는 무슨 뜻이었는데
그렇죠. She is chubby는 그녀는 통통하다인데 She is chubby를 뭐로 바꿨더니 Is she chubby? 했더니 무슨 뜻이 됐다? 라는 묻는 말이 됐고 통통하지 않으니까 뭐라 그래요? No, she isn't. No, 그렇죠. No, she isn't chubby. 통통하지 않다. Isn't는 뭐 해주린 말이에요? 이즈 낫의 줄임말이고요. 낫은 아니다 라고 얘기할 때 쓰는 거죠. She is not chubby 하면 chubby 하지가 않다 라는 뜻이 됐죠. 통통하지가 않다가 된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in이 뭐인데 thin의 뜻은 뭐예요? 마른이라는 또 무슨 시야? 어떤 시죠? chubby하고 thin은 어떤 관계? 오케이, 통통한 거하고 마른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쵸? 오케이, 예입니까? 처비하고 띠는 반대말 관계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처비하냐고 물어봤는데 처비하지 않고 어떻다? 처비의 반대말, 띠하다, 말랐다라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보겠습니다.